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233. 아카네짱. 소울마스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온 3228. 기본적인 링크는 있으신 거고요. 아이템 15%, 9% 좋은 자, 썩자, 결속의 반지. 아, 혼자 끼고 있군요. 아주 외로운 반지를 끼고 계셨군요. 다음에 핑크빛 성배, 5에 40에 9%의 공심, 피방무기, 피방도미. 아, 추워 맛있군요. 정팬, 정팬이 요거지요. 근데 끼는 게 의미가 있나? 그렇고 모자 9%, 6에 30에 15%의 에드 공식, 6에 24, 9%, 6%의 9%. 전체적으로 이건 완작되어 있네. 6에 20에 하프 귀걸이가 대하시더군요. 4에 40초 9% 골드아트, 77에 49, 77에 49, 자기 이상한데? 42, 76에 42. 공작이 하나 섞였군요. 01작에 주운 6작인 것 같네요. 보보 데미지 공격 프로, 박모의 공격 프로. 이분은 그렇죠. 전화 통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볼이 아마 좀 있을 것 같은데. 740. 반갑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제가 무엇을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저 최종 목표가 노멀 루시드거든요. 예. 노멀 루시드인데 지금 어떤 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노멀 루시드의 기본적인 좀 베이스를 보면은, 네, 유닉 17성 둘둘에, 네, 무기는 윗잠 레전드리요. 무기 레전드리요. 네네, 윗잠 레전드리. 무기류 윗잠 레전드리요. 무보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무보엠을 레전드리를 올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구성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합니다. 네네. 그래도 유니온이 좀 높아지면 좀 더 나아졌긴 한데, 어떻게 보면 높다고 할 순 없으니까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네. 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셔야 돼요. 어떤 부위를 해야 됩니까? 다요. 다요? 네네, 다요. 네. 다 해야 됩니까? 네네, 다요. 그렇습니까? 네, 다요. 다 새로 사야겠지요? 네네. 큰일입니다. 전체적으로 추업도 애매하고요. 네. 별도 나중에 달아야 되고, 주문 작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결국에 가져가기엔 좀 애매하죠. 그렇죠. 이게 자금의 문제인데, 자금이 얼마 정도 투자 가능하신지요? 저는 무과금입니다. 무과금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러면 일단 이런 노작 주업을, 네, AD 두 줄 정도의 템을 맞추시든지, 네, 두 번째, 아예 여기서 템을 하나씩 리모델링 하는 거죠. 아예 그냥 돼 있는 걸 사는 거죠. 있는 거 팔고 그냥 아예 새로운 템을 사라. 네네. 하나 사고 하나 버리고, 하나 사고 하나 버리고. 그렇습니까? 근데 아무래도 시간이 어마무시하게 투자되긴 해야 되겠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다음 템으로는
시간적 투자가 될 수밖에 없죠. 여기서 뭐 AD 공식 올린다고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쉬운 점은 굳이 12성을 달았어야 됐나. 이게 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그렇죠. 아 네. 12성 하는 것도 은근히 돈 많이 깨지거든요. 네. 효율이 별로이지 않습니까? 아 네네. 스텝밖에 안 오르기 때문에. 네. 아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실질적으로는 거의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템을 그냥 돈이 생길 때마다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게 최선이라 이해됩니다. 아 두 번째 방법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작이요. 아 직작이요? 네 손재주 말레비시니 가능성이 있긴 하고 이게 직작하실 때 굳이 급하게 완작하지 마시고 네. 추업하고 AD만 좀 괜찮은 걸 사고 네. 작은 좀 천천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혹시? 아 네 이해했습니다. 뭐 한 5장 6장 정도 해놓고 순백할 수 있는 기회만 만들어 놓고 네. 나머지는 순백 이게 살리는 게 요새는 비싸가지고 한 2억 3억씩 깨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 3억을 나중에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템을 더 빨리 올려보는 거죠. 아 이해하셨습니까? 아, 네. 무슨 그림인지? 네, 네 이해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추천합니다. 더 네,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신가요? 아 궁금한 건 없습니다. 아 이제 그럼 저는 가보면 되겠습니까? 아 혹시 데리콘 가능합니까? 아 뜬금없이 지금이요. 아 가능합니다. 처음에 말씀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아 어떤 걸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아, 카오스 벨룸 가능합니까?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소마 저번에 연습해 왔거든요. 잠시만 기다려 보십시오. 네. 아, 이 상태로 바로 가면 됩니까? 제가 뭐 준비해야 될 거 있습니까? 준비는 그냥, 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체적인 느낌만 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 엘리시온이 뭐였죠? 아, 엘리시온이 크루스터 스틱스 강화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크루스터 스틱스 강화하는 겁니다. 5번이요. 아, 피살기 강화하는 거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댄스 오브 문이 공격하는 거죠? 네, 보스기입니다. 아 링크 변환해도 되겠습니까? 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또 바로 추가할 수 있잖아요. 네. 그죠. 아크뎀 100%입니까? 아크뎀이요? 네네. 아크뎀 36% 정도 될 겁니다. 아크뎀 링크 써야 됩니까? 아 글쎄요. 아니 제가 소마를 모르니까 아크뎀 쓰는 겁니까? 안 써도 되는 겁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다. 100%입니까 아닙니까? 아 크리티컬 한 결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크뎀이 아니라 크왁이요. 네. 크뎀 안 써도 100% 나올 겁니다. 아 이거 안 써도 100%입니까? 크왁 안 써도? 네. 크왁 안 써도 100% 맞습니까? 아 네. 아 알겠습니다. 바디 오브 스틸 좋습니까? 바디 오브 스틸이요? 안 써도 됩니까? 바디 오브 스틸이 뭐였더라? 바인드요.
아, 바인드 아니야, 스탠스. 아, 스탠스. 그거 안 써도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깨고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아, 아, 오케이. 어? 아, 크리가 자동으로 있었군요. 오케이.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께서 또 도와주신다고 하시는군요. 아, 역시 숏먼치님 밖에 없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이거 카오스 벨로 무료 매칭 해드립니다. 매칭하세요. 아, 바로 갈게요. 프리저가 있나? 아, 두 개면 되는데. 에, 없어도 되는데. 안전하게 좀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좋았습니다. 구매 좋았습니다. 아, 바로 갈게요. 어우, 너무 센데? 너무 센데?
어 맞았다. 아 이게 맞네.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이거 너무 쉬운데? 소마가 이제 좀 적응이 된 건가? 처음 할 때와 다르게. 라라라 아 메이기네 경험치도 먹어야 되니까 정팬도 달아주고 잡아야 되네. 갔나요 이거? 아 안 갔네. 아 끝났잖아. 아이 너무 깔끔하네. 아 아이 버프나 먹고 갈 걸 그랬네. 아, 84개나 있네. 아, 19개. 아, 마지막 연결 통화하고 마무리를 해야겠군요. 아, 아, 만족하셨습니까? 아, 만족했습니다. 왜 초격판인데 저한테 맡겼습니까? 아, 최초격 아닌 사람만 맡길 수 있을 겁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제가 예. 그거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 아 고맙습니다.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